누나나 휴가도 맞춰서 받았는데 이번 주에 어디 놀러 가자. 추억도 만들 겸. 응 좋지. 여름휴가 맞추려고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. 근데 이번 주에 태풍 온다는데 괜찮을까? 아 그러게. 뭐 태풍 안 오길 바래보자. 기타 타고 가니까 그래도 엄청 설레잖아. 맞아요. 진짜 재밌긴 하겠다. 밥도 그럼 기차에서 먹어야 되나? 아니 절대. 무난아 내가 널 위해서 이번에 도시락 만들게. 와 손 짧다. 걱정 마. 진짜? 도시락 싸준다고? 1년 가까이도 가면서 한 번 싸달라고 해도 안 싸주더니만. 그래 이번 1주년 기념이기도 하니까 내가 싸줄게. 걱정 마. 수진 누나는 형과 1주년 기념과 여름 휴가를 맞춰 도시락을 싸들고 태풍이 오는 날 바다에 놀러 가기로 했다. 그땐 그 말이 얼마나 큰 대참사를 가져올지 몰랐을 것이다. 수진아 오늘 3시 기차니까 2시에는 만나서 같이 가자. 도시락은 못 싸줄 거야? 완전 기대되는데? 아씨 맞다. 그래 그럼. 그럼 지금 9시니까 이따가 만나자. 비 오니까 조심하고. 아 맞네 짐 싸느냐고 잊고 있었는데 나 도시락 싸야지. 아씨 시간 아직 충분하니까 빨리 도시락 아 뭐라도 해야해. 그냥 라면이라도 넣을까? 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약속한 건데 어떻게든 해야지. 밥을 어떻게 하지? 물을 얼마나 넣어야지? 아 물 넣으면 지가 알아서 조절해 주겠지? 아씨 왜 씻어도 뽀얀 물이 나와 이거. 아 이거 더러운 거 아닌가? 아씨 휴 겨우 깨끗해졌네. 이제 물이 아주 맑아. 이 정도면 됐어. 남친이 먹을 건데 깨끗해야지. 이게 뭐야? 아 이건 죽이잖아. 밥이 아니라. 아우 진짜 죽겠네. 이거 어떻게 하지? 너 그거 도시락 싸라고 한 거야? 그게 무슨 개밥이지 이게 사람 먹는 밥이냐? 물을 얼마나 넣은 거야 대체. 뭔 짓을 한 거야? 아 엄마! 엄마 너무 놀리지 마.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. 아 쌀 씻느냐고 시간 다 날렸네. 아 뭐? 쌀 씻는데 시간을 날린다니 그게 대체 뭔 소리야? 아니 자꾸 쌀 씻는데 하얀 물이 나오더라고. 한 시간 넘게 씻었네 진짜. 아이고 미쳤어. 쌀을 한두 번만 물에 씻어도 돼. 누가 쌀을 한 시간을 씻어. 아우 이 미친 것. 조금 실패가 아니고 완전 망쳤네 이거. 그러니까 쌀이 이렇게 다 조사져서 곤죽이 되지. 으이씨 더 큰 문제 생기기 전에 다른 거 하지 그래? 수진아 뭐해? 나 쌍꺼풀 테이프 붙였는데 어때? 무쌍이라서. 아 급박쳐. 이번 데이트 때 쓰려고 하는데 어때? 엄마 깜짝아! 아 뭐야 이게. 아 더러운 하고 치워. 아우 개못생겼네. 한쪽만 그걸 왜 붙였어 징그러. 이씨 이게 언니한테 징그럽다니. 그래 계란말이 정도는 쉬운 거잖아. 이번에 잘해볼 수 있어. 아 뭐야? 아 왜 안 떨어져? 아우 대체. 아 이거 왜 이래? 아우 제발 움직여. 수진아 지금은 어때? 아 뭐야? 아 진짜. 아 붙이지 말라고. 개못생겼다고. 아 눈 작아 보여. 가뜩이나 작은데. 야씨 그래? 알았어. 아 이상하다. 유튜브에서 분명 이렇게 하면 양원형이 뺨을 친다고 했는데.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할 거야. 소시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. 너무 걱정하지 말자. 뭐야 이거 타버렸잖아. 이거 왜 이래? 아 불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안돼 불 탔다. 어머 집 다 태워먹겠네 이것이 진짜. 아우 연기 난다. 창문 열어. 창문 도와줘 엄마. 아 태풍. 안돼 창문 닫아. 아이고 이놈의 요리인지 지 연구하려고 하는 건지 소시지가 아주 석탄이 됐다. 야 도대체 무슨 요리를 하고 있는 거니? 수진아 이번엔 어때? 아 뭐? 아 이번에 또 뭐야? 이게 뭐야? 아이씨 하지마 더 망쳤어 어떡해. 수진아 여기 비 많이 와서 너도 다 젖었구나. 고생했어. 진짜 도시락 싸왔네. 진짜 맛있겠다. 저기 미리 말하지만 기대는 너무 하지마. 그냥 내 마음만 봐주면 돼. 당연하지 진짜 맛있겠다. 내가 들고 있을게. 아 뭐야 도시락 어떡해. 수진이 누나는 그날 도시락이 태풍에 날아간 게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른다. 끝.